지난 4일 밤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 신고 중인데 빨리 좀 부재해달라고, 회장님 통보해달라고. 10분 만에 다 추가 됐죠. 어둠 속에선 필사의 구조가 펼쳐졌습니다. 많이 어두웠고요. 많이 덜덜덜덜 떨고. 그날 밤 바다 위 벌어진 사고에 대해 알아봅니다. 4일 밤 11시경 신안 해안에서 24톤급 통발어선 청보호가 전복됐습니다. 사고 직전 선장 입원으로 전화가 걸려왔다는데요. 신고 중인데 빨리 좀 부재해달라고, 회장님 통보해달라고. 일을 하기를 했을 때는 자기 상황이었고 양심의 물이 찼기 때문에 모든 전기도 차단이 됐었고. 전복 직후 기적적으로 구조된 선원 3명. 인근에 있던 화물선 덕분이었는데요. 구조 상선 선장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밤 11시 반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배가 어선이 전복됐다고 수색 구조 좀 간다고요. 바로 달려간 현장. 당시 상황은 어땠나요? 배는 전복이 돼 있었고 위에 선원 세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많이 덜덜덜덜 떨고 구조하는 링이 있는데 던지니까 1m 옆에 있는데도 잡지를 못하더라고요. 결국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화물선 선원들이 직접 구조에 나섰다고 합니다. 구조된 선원들은 괜찮았을까요? 저체온증을 해갖고 이게 대화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보호의 총 인원은 12명. 오늘 새벽 선실 내부에서 실종자 선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아직 8명은 찾지 못한 실종자 상황입니다. 구명 중 6명은 해상에 빠진 것으로 파악되고 나머지 3명은 산내에 있을 것으로. 수색 작업엔 함정, 항공기 등이 총동원됐습니다. 또한 잠수부를 투입해 선내 진입을 시도 중이지만 그물망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종된 선원 모두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